경기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소장님! 이건 또 뭐야? 소장님, 수감자실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것 봐라. 병실에서는 이런 게 나오고 자네가 수감 중이던 감방에서는 이게 나왔어. 이게 뭐지? 설명해봐. 그거 제가 만든 건데요. 아, 윷놀이 할 때 말로 쓰려고 만든 겁니다. 윷놀이 저희가 심심할 때 가끔씩 하거든요. 이 말로 쓸 게 없어서 제가 목공 작업실에서 만든 겁니다. 아, 그리고 병실에서도 환자들이 심심할 때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요. 세 번째 열쇠 하나 더 만들어 주십시오. 대신 발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립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 유희 씨 말대로 하면 위에서 아무리 찍어내려도 상황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저는 김민재 씨가 돕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보다 위험한 건 한 교수님이에요. 이렇게 긴급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어젯밤 일심재단에 관한 새로운 제보를 받아서입니다. 일심재단이 사실 인교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후원하고 있으며 그 자금을 해외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심재단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익명의 투사가 저 사무실과 알림일보 그리고 SNS에 동시에 뿌려졌습니다. 수습할 방법은 뭐야? 아예 없던 일로 하긴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사장님 신기 건들지 말고 최대한 조용히 수습해. 알았어? 네. 개 같은 년이. 분명히 그 년이야. 찾았어? 아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자료 준비 중입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긴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면 수사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시끄러울 것 같은데. 검사님, 나는 지금 방법이 알고 싶은데. 우선 이 복사된 종이 쪽 아래 결정적 증거는 안 되고 아직 고소나 고발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잠깐 조사는 신용만 할게요. 지금 중요한 건 신고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심재단에서 뭐 좀 들고 간 사진 몇 장 찍혀주면 언론 쪽은 잠잠해질 것 같긴 한데. 아, 그렇다고 빈 박스만 들고 가면 사진 분석해서 난리치니까 한두 개만 좀 채웁시다. 신고를 못하게 한다.
제보 한전이 누군지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죠. 누구예요? 놀라실 것 같은데. 유희. 놀랄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이사장님 나 완전히 믿을 수 있겠죠? 남자들 참 비겁해.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 사랑이 밥 먹이주나. 해킹당했다면서요. 그 해킹한 친구가 유희 씨한테 넘긴 거겠지. 유희 씨 핸드폰 추적 걸어놨으니까 그 해킹한 친구 연락 오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먼저 일어납니다. 내부 협력자 찾았어? 네, 백수진입니다. 뭐? 그년이 왜? 이세진, 백수진, 이민지 이렇게 세 사람 친했나 봅니다. 이세진 부모 집에 소포를 보낸 것도 백수진, 이민지고요.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여기까지 왔으면 막까지 하는 거 아니야? 어쩌면 다 죽여야 할지도 모르겠어. 의사 논문 대범이 보냈습니다. 데리고 오는 대로 바로 나한테 연락해. 아, 그럼 성년님은? 말했잖아!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그분뿐이라고! 한승민이 뭘 하려는 건지 그 의사 새끼를 족치면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분 나오시는 날 며칠 남았지? 어, 들어와. 말씀하신 소각장 쪽 철조망 문 열쇠 가져왔습니다. 소장님, 소각장 쪽 수색해볼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나가봐. 아, 알겠습니다. 같이 좀 갑시다. 지금 당신 누나 집 앞에 우리 애들 있어. 어떻게 할래?
내가 마음고생하고 생각하면 아이씨. 아이씨. 왜? 뭐? 어차피 죽일 거 아니야? 뭐 안 들려? 너 하는 거 안 들려, 씨발.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 할 건데 잘 들어줘. 네 누나랑 뱃속에 있는 조카 새끼까지 죽이고 싶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알고 해. 아주 잘 알지. 너 뭐하는 놈이야? 니들 그만 죽었네. 한현주 변호사. 몰라? 알지. 모르는 애가 있나? 니가 그냥 약한 자구나. 말해. 누구야? 누가 시켰는지만 말해. 니들 도주라는 놈. 그놈이 시킨 거지? 맞지? 이 미친놈. 너 같은 놈이 왜 우리를 분해하시죠? 너도 그 꼴당하기 싫으면 당장 이거 풀어. 이 새끼.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말해. 이젠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 이제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겁만 줘서 증거만 얻어내려고 한 건데 우리 연주 그렇게 만든 놈들 맞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형님 저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얼마나 됐어? 네? 이용민 시장 죽은 지 얼마나 됐냐고. 바로 전화 드렸습니다. 아직 두 시간 아닌 것 같아. 브레이크파스트 자동차 브레이크파스트 메모리 카드부터 꺼내야겠다. 다들 형님 제가 교도소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아, 제발. 안 돼. 원래 계획대로 해야 돼. 괜찮아. 네가 아니었어도 내가 있을 거야. 어? 안 돼. 정신 차려. 야, 지금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어? 재밌어지네. 우리 성년님 살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용가치가 생겼네. 미진이 너는 알림 경찰서로 가봐. 대표님, 그게 괜찮을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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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고! 자기가 놔둬봐! 성년님 반응도 봐야지. 그리고 이미 칼자루는 우리한테로 넘어왔어. 백비서도 찾았습니다. 백비서는 어떻게 할까요? 덕하긴 뭘 어떻게 해! 죽여야지. 나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성녀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백비서 이용해서 모든 인연 다 끊어놔. 알겠습니다. 대범아. 예. 인교적 반응은 어때? 말씀하신 대로예요. 차검사님 만나고 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피아가 명확하지 않은 아군만큼 위험한 건 없어.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난 여기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어. 밖에서 움직이는 유인 네가 더 위험하지. 교수님 알고 계셨어요? 인교가 저를 오랫동안 관찰해왔다는 거? 알고 있었어. 저는 항상 아버지를 의심해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진실을 들으면 다 무너질까봐. 의심이 사실일까봐. 그런데 의심만 하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으면 더 끔찍한 상상만 하게 되더라고요. 저 모두를 믿는 만큼 의심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한테 지금 제일 소중한 건 너야. 조심해야 돼. 걱정 마세요. 그동안 교수님이 저 지켜주신 만큼 저도 노력할게요. 몇만 건의 책상 및 통계보다 현장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사건이 잘 풀리지 않을 땐 자신이 가장 먼저 알게 된 의심.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누구야? 누구? 학생? 학생인 거 누가 몰라? 우리 목석 오라버니가 그런 눈으로 여자를 보는 게 놀라워서 그러지. 오빠 처음 아냐? 처음. 오, 오빠. 정말이구나? 아, 아니야. 밥 안 먹었지. 근데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내게 묻다니 가혹하군요. 지금 오빠 마음이겠지? 하여튼 축하해. 보기 좋아.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갑자기 좀 보자고 했다. 그거 아십니까? 형님이랑 알고 지낸 게 30년인데 지금 저한테 처음 부탁하신 겁니다. 사실 저 그동안 좀 섭섭했습니다. 형님이 제 목숨 구해준 게 몇 번인데 말씀하십시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의사 선생이 안 보이는구만. 그러게. 잘 좀 도망가지 그랬어. 어? 이렇게 쉽게 잡히면 이씨. 재미가 없잖아. 응? 민지, 연락하지? 아.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돼 있으면 알지. 언니 어디야? 왜 안 오는 거야? 언니. 다만 너야. 이 배교자 새끼야. 참 독하네. 어차피 갈 거 좀 편하게 가자. 한승민 이제 뭐 하려고 하냐고. 그만 말하면 될 거 아니야? 말할 생각이 없나 보다. 민지야, 어디야? 한승민? 대단하네. 그게 어떡하냐.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안 되는데. 얘가 곧 죽을 거거든. 아니다. 지금 바로 죽이는 게 낫겠다. 그러지 마. 후회할 거야. 좋아, 좋아. 근데 지금은 상황 파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 살렸으면 한 교수는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봐.
한 교수든 너든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잖아. 어떻게 둘이 얘기 좀 할래? 내려. 얘기해. 민지야, 괜찮아? 저는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들쑤시고 다녀? 형님, 저는 괜찮고요.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만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건 준비해뒀습니다. 꼭 복수해주세요. 뭘 준비한다는 거지? 특혜 복수를 한다는 건가? 니들이 자초한 거야, 아이씨! 뭐라고 얘기하자고!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나랑 얘기하고 싶다고 했지?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지옥은 니들이 가져야 공평한데. 무슨 일이야? 괜찮아? 저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좀 더 이용하시는 게. 우리한테 카드 하나 더 남았잖아. 조심해야 돼. 피아가 명확하지 않은 아군만큼 위험한 건 없어. 경희님. 경희님. 경희님 전화요. 네. 어디신데요? 수고들 해. 임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승민 교수, 무죄를 입증할 증거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시죠.
성녀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성녀? 그게 뭔데요? 선택받은 존재. 성스러운 존재를 담을 그릇이라고 하면 설명이 될까요? 그게 오랫동안 저를 감시해온 이유인가요? 난 그런 거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결정은 유희 씨 몫이 아니에요. 모두 그분의 선택이지. 난 너 죽이자고 했어. 여러 번 그럴 기회도 있었고. 근데 그분 때문에 너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저를 여기 데려온 이유나 말씀해 주시죠. 한승민 사랑하죠. 한 교수 무죄를 벗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영상이 하나 있던데. 유홍민 시장 살해 장면이 담긴. 제가 유 시장 죽음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그 의사 살리고 싶어요? 그럼 제 따라가봐요. 만나게 해줄 테니까.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나? 따라가봐요. 김민재씨, 김민재씨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 어? 저기요! 이러지 마세요! 뭐하는 짓이에요! 문 열어요! 잠시만 여기 계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어? 잘 모셔두었습니다. 준비는 어디까지 됐지? 당장은 힘들고 내일까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두 번 한 거 아니니까 잘 준비하겠지. 하루 동안 잘 모셔. 우리가 왜 이러는 건지 교육도 좀 시키고. 내가 말한 대로 잘 진행해. 알겠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만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건 준비해뒀습니다. 꼭 복수해주세요. 이 일의 시작.
몰랐어? 아니, 선배 매너무도 몰라요? 아니, 계속 울리잖아요, 시끄럽게. 왜 그래, 무섭게. 알았어. 모르는 번호인데? 네, 알림경찰서 강력 1팀 배상표 형사입니다. 정말 한승민 교수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목소리는 맞는데 믿기가 좀 그렇지. 아니, 근데 전화는 어떻게... 에? 유경이가 왜요? 하여튼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저기요. 교동 소장님 사모님 되시죠? 네, 맞는데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 주변을 위협하는 만큼 나도 당신들 방식대로 돌려주려고. 정리가 되면 안전하게 집 앞에다가 데려다 줄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 다 잃어가면서 끝까지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내가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고통받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당신도 예외일 수 없고 결국 당신도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 버려질 테니까.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새 의무관 파견에 대한 결재 보류. 그리고 알림서 유경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좀 알아야겠어. 유경이 좀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갑자기 사람 불러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유경이 뒤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유경이가 많이 위험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말해봐요. 들어가 보게. 인교라는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나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녀님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 이제 곧 만나게 되겠군. 아직 성녀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곧 돌려놓겠습니다. 그게 억지로 되나? 마음이 움직여야지. 그럼 정리할까요? 아니야. 사람이 정이 없어. 마지막으로 기회는 한 번 더 줘야지. 내가 아쉬워서 그래. 내가 찾아올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유경이밖에 없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판우 팀장이나 박 형사 무작정 의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경이 좀 도와주십시오.
배 형사님 말고는 경찰 내부에서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나 우리 팀 사람들 가족같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 말만 믿고 그 사람들을 의심하라고? 배 형사님이 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너무 퍼져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정보가 새고 있고 그래서 민재도 유경이도 위험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 지금까지 한 말 다 책임질 수 있어? 확실하냐고. 아 이번에 몇 프로인데? 60%? 80%? 어떻게 하는 거야? 나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말대로면 그 용의선상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 형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신 싫어해, 이 양반아. 단순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 하지만 그래서 지금 믿을 수 있습니다. 네. 뭔가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치. 배 형사님 도와주십시오. 욕이야, 칭찬이야, 씨. 이 양반이 끝까지 나를 개무시하고 진짜, 씨. 아, 어떻게 해야 되겠지? 아, 씨. 아. 나 진짜, 당신 말 믿어서가 아니라, 유경이가 우리 식구라서 당신 부탁 들어주는 거예요. 뭐부터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일 하나 해야지. 똑바로 좀 해라, 이번엔. 어? 한승민이 외부랑 접촉하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죠? 내가 걔랑 통화를 했다고. 예? 아니, 그게 무슨... 너 관리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런 거 잘 하라고 교도소장 자리 앉혀준 거잖아! 죄송합니다. 한승민 어떡할 거야? 예. 그분에 대한 경비는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고! 잘못되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거 다 끝이야. 당신 똑바로 하고 있는 건 맞아? 제대로 해. 어르신 솜털 하나 닥치는 날은 너도 죽는 거야. 나도 당신들이 기르는 개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한승민 잡견실 불러다 줘요. 드디어 만났네 우리. 반갑다고 해야 하나? 민재 어딨어? 어딨긴 고원받았지. 걔 누나랑 조카까지 모두 다. 너희들이 뭘 해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사람한테 믿잖아. 약점이라는 게 있어. 숨기고 싶은 거라든지 지키고 싶은 거. 당신도 그런 거 있지? 그렇지 않아? 유희. 유희는 건드릴 수 없을 텐데. 알고 있었어? 역시 대단해. 그렇게 대단한 당신 눈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이들은 그냥 돈에 미쳐서 사람도 죽이는 개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일 뿐이지. 돈밖에 모르는 우리가 유희를 선택할까? 유 회장 재산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잘 들어. 여기까지 잘못되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전부 찾아내서 다 찢어 죽일 거야. 역시 마음에 들어. 우리 또 볼 것 같으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고 갈게. 자꾸 우리 귀찮게 하면 네가 아끼는 주변 사람들 샅샅이 찾아내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이 씨발 새끼야! 일어나셨네요, 성녀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김민재 씨 어디 있어? 성녀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들은 미쳤어. 당신이 태어났던 그 순간 그분께서는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을 완성시켜줄 성녀님의 탄생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그 사명감을 깨달은 육미 신도께서 직접 성녀님을 바치셨습니다. 개소리. 작은 아버지. 가자, 유희야. 안 됩니다. 비켜. 안 됩니다, 절대로. 유희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너희 아버지도 원한 거야. 작은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은 틀렸어요.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해친다는 걸 안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김민재 씨한테 데려다 주세요. 더 이상 죄짓지 마시고.
그 아이디로 접속하면 클라우드에 인교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요식행위라더니 엄청나게 끌고 오셨네, 검사님. 아, 말씀드렸는데 사진은 좀 찍혀줘야 된다고. 그러게, 뭘 좀 많이 들고 가는 것 같던데. 아, 왜 또 한 이야기 반복하게 하실까. 요새 누리꾼들 사진 보고 분석해서 빈 박스인지 꽉 찬 박스인지 다 알아낸다고요. 어느 정도는 들고 가야지. 하루 이틀 안에 그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예요. 더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나오라고 하네요. 내일까지 돌려놓을게요. 김민재씨, 여기 있는 거 맞죠?
김민재 씨. 누구시죠? 마무리해. 네, 이대로 계속 가면 유경이 죽을 거야. 함정이 빠진 것 같아요. 뭔가를 옮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 시체 같아요. 밖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내가 제안 하나 하려고. 당신들 교주 제가 만나야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의변수다. 제가 맞춰야죠. 모든 게 끝날 겁니다.